안녕하세요. 마닐라파견 얘기 라파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두달 동안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에 올리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달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변화가 있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방이 바뀌었죠. 제가 원래 기존에는 그 콘도에서 지냈었는데 현재 여기는 콘도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조만간 오픈할 스파에 있는 작은 쪽방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필리핀에 온 뒤로는 진짜 매일 거의 일만 하거든요. 거의 자는 것도 업장에서 자다 보니까 집에서 잘 일도 거의 없고 진짜 쓰임새가 샤워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쓰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콘도를 좀 과감히 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좀 나름 괜찮아 보이잖아요. 책상도 있고 뭐 이렇게 곰돌이 친구도 있고 한데 사실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작고 창문도 없고 좀 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 밖에 나가면은 저희 공사하는 인부들이랑 같이 지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방음도 안 돼서 이제 저 친구들 떠들기 시작, 뭐 새벽에 일어나서 떠들거나 밤에 떠들면은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방 구경을 시켜드리면은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롱이 따로 없어서 그냥 캐리어를 장롱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 선수인 코비 브라이언트 사진들로 그나마 좀이 허전한 벽을 좀 채워놨고, 그리고 뭐 여기 문 천장 환풍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습하기도 하고 좀 공기가 순환이 잘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 아직 침대가 없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없고 해서 사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낸 지가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이렇게 여기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제일 두달 동안 영상 올리지 못하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공사 사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필리핀에서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업체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장님이 기존에 하시던 회사에 같이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의뢰를 이제 거의 다 받았어요. 콘도 인테리어도 하고, 레스토랑 외관 인테리어도 하고, 뭐 아니면 철거 작업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했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두 명이서 이제 그 현장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면은 그게 직원들 관리가 되고 뭔가 순조롭게 될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희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았죠. 저희가 하루에 한 4곳에서 5군데 정도 현장을 돌았어요. 저희는 이제 방문을 해서 체크할 곳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지시하고 다음 사이트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저희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100% 하지를 못할 뿐더러 저희가 현장에 없을 때는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너무 간과했어요. 결국에는 공사가 지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고객분들께서 또 답답하고 힘드시니까 저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컴플레인이 네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컴플레인이 이렇게 몰아져서 오니까 제가 거기서 받는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카톡 알림이 울리면은,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리면은 그 식은땀이 났어요. 이게 과장한 게 아니라 정말 식은땀이 나고, 진짜 또 무슨 문제가 터진 걸까? 그래가지고 이제 눈 질끈 감고 이렇게 폰을 확인하기도 하고 전화나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벌써부터 막 머리 여기 뒷부분이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아프고 막 하여튼 그 과정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뭔가 카톡이 울리면 흠칫 놀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다 되어 가야지 100%는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힘들고 바쁠 때는 뭐 영상을 뭘 찍고 이럴 겨를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나고 하물며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항상 전화를 자주 드렸는데 저도 몰랐는데 거의 한달 넘게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안 드렸더라고요. 이게 제가 너무 그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사업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오픈할 스파도 있고 바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넘어와서 또 이제 그 남은 작업들을 하고 그러다 지쳐서 잠들고 눈 뜨면 또 다시 공사 현장 가서 체크하고 끝나고 오면은 또 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넘어온 지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느끼는 점은 필리핀 생활 쉽지 않는다.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터지는 게 일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매일 뭔가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터지는 거를 해결을 하는 게 거의 5개월 넘게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직원 중에 한 명이 저희랑 뭐가 좀 핀트가 안 맞았었는지 그래서 주급을 줬는데 다음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받고 그 다음날 바로 말도 없이 잠적을 한 거죠. 그냥 잠적하면 돼요. 돈 받는 것도 오케이요. 일한 것도 준 거니까. 근데 문제는 공사 현장 콘도 키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돼. 골탕 먹이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이 잔머리가 정말 최고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긁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잔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의 초반에는 정말 저도 감정적으로 많이 막 놀아나기도 하고 한번 했었는데 이제는 감정적으로 하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또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수많은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는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 이 친구가 진짜 너무 막 믿고 이 친구 잘못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 생각이 바뀌었죠. 아, 내가 왜그이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변했어요. 다내 탓이에요. 그 친구가 키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환경을 만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제 탓이고요. 뭐 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요. 이제는 그냥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오는구나. 왜 심지어 하물며 저그뭐 스파 매니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뽑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잘 나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다. 이 친구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아프셔서 오늘 못갈것 같다. 알겠다. 이해한다. 내일 보자. 근데 내일 또안 나와요. 근데 이번 연락도 없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듯 정말 기상천외예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여기서는 정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주저리주저리 얘기라는 사실 오늘 영상은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아직 제가 당장 에너지가 그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필리핀 생활 정말 쉽지 않아요. 혼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외로움도 상당히 크고요. 집이 없이 이렇게 낙각방에서 지내는 것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왜안 크겠어요?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나가면 공사 직원들 같이 하는데 공사 직원들이 다른 곳에 다 떠나서 먹는 음식 냄새가 너무 너무 이게 막 코를 찔러요.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생선에다가 밥을 먹는데 근데 그 생선 비린내가 아 정말 복도의 진동을 해요. 나만의 쉴수 있는 공간, 나만의 안식처가 없다라는 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타지에 혼자 와 있는데 타지에 혼자서 뭔가 편하게 있을 만한 공간조차도 없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공사 사업도 아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수익보다 손해를 더 많이 봤어요. 어쨌든 고객님들께서 좀 만족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을 더 투입을 하고 시간을 더 쓰고 자재를 더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일을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일을 멈출 수는 없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손실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본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본 적도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듭니다. 힘내야죠.
힘내서 이제 잘 되는 모습들 보여드릴 거고요. 이 일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제가 조금씩 잘 해나가는지, 정말 이 밑바닥, 지금 정말 정말 밑바닥이에요. 이보다 더 밑바닥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느껴본 밑바닥 중에서는 제가 거의 정말 밑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차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씩 공유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지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 그냥 한국 돌아와라. 뭐 너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필리핀에서 고생하느냐 뭐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저는 필리핀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떠날 생각이 없고요. 제가 정말 사업적으로 뭔가 제 스스로 뭔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 올려놓지 않는 이상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직장생활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은 진짜 제가 너무 고생하고 지금 많이 힘들고 약간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여지껏 평생 살면서 지금처럼 굉장히 행복한 상황도 없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항상 제 머릿속에 있던 그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항상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 애사심? 이라는 건 짝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짝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절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뭘 할지언정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나이가 차거나 회사가 사정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면 매몰차게 저를 차버리는 게 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젠가는 회사를 나오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고 내가 분명히 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고민이 사라졌죠. 정말 그냥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적어도 내가 이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다져나가고 이 경험들을 쌓아나가서 내가 역량이 쌓이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다른 무언가로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경제적인 어떤 힘을 길러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불안함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그냥 하루하루에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서 오는 그 행복감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사업 진짜 힘들고 진짜 열에 여덟아홉은 3년 안에 이제 다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을 하는 거랑 사업이 잘 되는 거랑은 이게 매치가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력할 거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충분히 실패를 할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매일매일 제가 하면서 얻는 경험들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망하면은 정말 재정적으로는 바닥을 치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얻어낸 저의 경험과 노하우와 능력들은 어디 가지 않고 정말 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역량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루하루 맞아가면서 나아가면은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생각도 없었고 정말 그냥 내가 괜찮았으니까 빨리 영상을 올리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 켰는데, 이렇게 또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은 필리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정말 저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영상 끝까지 보셨는데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시거나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셨다는 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